자, 이게 몇 년 만이죠? 1년 반 만입니다, 진짜. 네. 아. 화면 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 지금 어디 있나요? 아, 저희는 지금 여기가 팔라만테 스퀘어인데요. 여기 동상 보이시죠? 네. 가장 중요한 저희의 수상, 영국 수상이었던,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동상이 있고, 그 뒤로 이제 동상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뒤로 보이는 곳이 유명한 아비, 그리고 국회의사당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우스 오브 파르라먼트랑 아비까지 다 보셨죠? 이제는 그 유명한 10 다우닝 스트리트, 프라임 미니스터 현재 보리스 존슨 수상께서 관저는 톱에 있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1을 보시는 10 다우닝 스트리트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골목길로 해서 10 다우닝 스트리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몇 년째 거주 중이신 거죠? 제가 96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26년 차인가요? 그럼 산수를 못해 오늘. 그런데 영국은 살면서 느끼는 게, 영국 사람들은 참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주위 있는 것들,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마거렛 세처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현재 액트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는 법조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2050년까지 에미션을 제로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법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업이든 어디든 이제 커뮤니티 이런 오가나이제이션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너네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조금 전에 저희 홀스가드 그 가든에서 이렇게 아치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저기 왼쪽에도 가드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멋있게 가드가 이 게이트를 지키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죠? 아마 BBC 뉴스나 월드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그 주소일 것 같은데요. 보리스 총리가 지금 머물고 계신, 그리고 일 보시면서 꼭대기에는 관저가 있는 10 다우닝 스트리트 저기 가운데쯤에 있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 96년, 97년쯤 왔을 때는 이런 게이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까지 가서 막 두리번거리고, 그럼 너 뭐하니? 막 이러고,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요즘엔 확실히 이렇게 테러도 많고,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점점 더 벽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보면은 씁쓸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 이곳은 Ministry of Defense. 국방부라 그러나요? 한국어로? 국방부고요. 저 뒤에 또 이렇게 살짝 나무에 가려져서 아주 이렇게 코어 4분의 1밖에 안 보이는데 런던 아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뒤에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이 꼭 클럽 같은데요. 여기는 경찰 본부랍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뭐 아니면 여기 희대막 그런 스캔들 하면 꼭 요 스코틀랜드 야드 앞에서 엄청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곳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념비는 코리안 워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보시면요, 미군 다음으로 영국 군인들이 가장 많이 저희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81,084명의 군인이 서브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국군 장병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영국이 저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러운 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정말 감사하게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것을 평생 기려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국민들도 함께 기리고,
그래서 아 나도 나라를 위해 저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거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대형제국을 이루는데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기 그런 전쟁 군인 희생했던 그런 분 기념비 앞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제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서 에드 데이비와 이생신 공사님 그리고 한충일 분과장님하고 만날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이름은 내셔널 리브럴 클럽. 그래서 여기는 멤버스 온리입니다. 에드 데이비 덕분에 저도 처음 들어가 본답니다. 그럼 안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12 from 12 o'clock? Yes, now. I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보시듯이 오래돼 보이죠? 여기는 정치, 이제 politics party도 멤버이긴 하지만 굳이 politics가 아니어도 멤버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연회비 내고서. 하지만 여기가 이제 National Liberal Club이잖아요. 그 liberalism, 그거에 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멤버로 환영한답니다. 자, 저희 Lawrence Room. 저희가 오늘 미팅할 곳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저희 자리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공사님 오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핸섬하시게 또 선글라스를 너무 선글라스인가요? 선글라스 안경 쓰셨죠? 겁니다. Hello. Lovely to see you. How are you, Jake? You well? I'm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im. You yes. Nice meeting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h, I'm Peter. Peter. Thank you so much for... Nice to see you, Peter. Thank you, sir. Cambridge PhD candidate. No, I mean... He's the smart one. He's the leader of Lib Dem. I mean, come on, I'm not... I want to know about you. And, and my leader of Sir Ed Davies, the Oxford graduate. Oh, wow, so okay. Oxford and Cambridge. We're rivals then. My brother went to Cambridge, so we still like him. Oh, yeah. Wow. Nice to see you. You know, this is like for me, I couldn't sleep last night because I felt that this is kind of a historical moment, like one step forward between British, like kind of leading opinion leader with, he'd been working for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for more, like nearly 30 years. Wow. So for me, because as a member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 feel this is kind of a historical moment. So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I was like so excited. And I have a present for you. Thank you. It's, 감사합니다. It's actually from America. And you may not have heard of it yet, but Congressman Brad Sherman introduced a bill call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ow interesting. And it's going around all the congressmen and senators, and they are taking it actually quite seriously to be able to be introduced as an act. If I'm right, the UK is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North Korea, is that right? Correct. USA, so obviously, I mean, as you just said, we are still in the war. It had not been ended, like formally. So this act introduced that the end of the war is necessary and urgent matter. It's about the peace of the people around Korea as well as Pacific regions. This is the bill. That's the bill. So I could produce a bill for the House of Commons that matched this. Like an act of climate change act, which you have you know, campaigned so heavily. But this is about the peace that we cannot leave it until, you know, whichever convenient time for us to become. It's more like we must act. There's the war had been going on for more than 70 years in Korea, and it's just causing a lot of conflicts and just. You know, just bring me up to date because
Clearly, we saw what happened with President Trump and his initiative. And whatever one feels about that. And obviously, we have a new president. And politics is always changing.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the relationship with Pyongyang and Seoul and Washington? Bring it up to date, because I'm afraid I... Recently, U.S. government complete their policy for North Korea review. I think we have a chance to talk about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sue and U.S. But recently, North Korea denied the chance of talk about this issue. But right now, U.S. and North Korea, they don't have any talk. But we hope we make a creative solution to have a talk with North Korea for denuclearization. If I can interpret that for myself, does that essentially mean that we're at a bit of a stalemate at the moment? That there was a talk of things moving on, but in reality, North Korea's moved backwards again and is going a bit more of its isolation status. Is that fair? That's how That's how I perceive it. Yeah. So I think Britain is in the best position that you've got North Korean embassy here since 2001, and I believe that the Lord Alton, who is the leader of the APPG North Korea, visited in North Korea 2003, and then he realized that there was necessary to get a bit of focus or attention on the North Korean issues. I mean, of course, he's more focused on the human rights. But once the North Korea, like because of the North Korean embassies here, I think British has more opportunity to have communications or have influence them. And you have the, I think you have the place, and you are the only country, I believe, that can influence as impartial party. It would be interesting to know whether the Democrats and the White House see this as a potential initiative. There's movement. To sort of thaw the stalemate and to get, sometimes symbols. Of course. Can mean an awful lot. Of course. And if I need to make sure I understand what the current situation is with the UK and North Korea. Of course. Maybe on the back of this, this can be a more international movement to say, here's an initiative which could potentially break the stalemate and break the deadlock and give some reassurance. What I would want to do with this idea, and I'm very happy to take it away and think about it, is talk to people like David Alton and also people at the APPG, because we've only recently got the APPG going because of the pandemic. A lot of APPGs have not been meeting. And in order to make sure this gets support across the house, I'd want to test it out with one or two others and see if they'd be up for doing something like this. No, you've got my attention. and I'm really keen to see if we could do something. So let me read this and let me ask a few questions. And I'll try and get it done the next week or two and then get back to you. So-called unification appeal. Center of nostalgia. That is a symbol of thinking about their hometown in North Korea. Oh, wow. But it's not much, but it's some kind of appeal. Maybe I think this scent is very nice. Lovely. Can I go to my wife and say, look what I bought you, darling?
It says Ministry of Unification. Thank you very much. Come smoother. Yeah. Well, I've had a great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they told me something I didn't know, that there is an American congressman, Brad Sherman, who's putting forward a new law in Congress call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And the idea is that this is a bizarre situation where there's been no final peace agreement with the part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And I've been really impressed by the arguments. And I'm going back to the British Parliament to talk to other politicians to see if there's something that we could do here in the UK to support this important initiative. We need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at we are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ification. 네, 오늘 자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영국의 아주 한반도 문제에 저명한 정치인을 만나서 이 한반도 평화와 또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런 게 바로 우리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해외에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공공외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 세계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또 한반도의 평화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That's bon appetit.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I won't embarrass my Korean. I need to learn more Korean. Good? I'm looking for you.